우리 영상이 좋아요가 5,000개가 넘으면 프라우드 Z를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제가 이벤트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갑자기 충동이 들어가지고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와, 드디어 헬로우 카봇 시즌5가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서 카봇 장난감이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오, 대박. 총 4가지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크라우드 제트, 스타블래스터, 크랜과 듀크까지 4가지의 중장비 컨셉의 장난감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프라우드 제트 아니요 프라우드 제트의 스타블래스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우드 제트, 스타 블래스터. 플라우드 Z와 스타 블래스터 이번 장난감의 컨셉은 중장비 컨셉입니다. 일단 각 박스마다 두 개씩이 들어있는데요. 두 개가 합체가 되고 또 이 네 가지가 네 가지가 또 합체가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중장비라. 뭐 사실 이 장난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장난감이기는 한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출시된 카보 슈퍼 패트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리뷰를 하지를 않았었는데요. 이유가 카봇이 가격이 점점 너무 올라가지고 아이들 장난감이 많나요? 항상 이상의 가격입니다. 또봉 합체 로봇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대 합체가 형성이 되어있는데 이 가격 다 구매하려면 제가 오늘 얼마나 쓰셨는지 아십니까? 이거 도대체 얼마야 이거? 진짜 너무합니다. 요 네 가지가 합체가 되면 빌디언이 된다고 하는데요. 내일은 요 네 가지에 이어서 다음 두 가지 제품이 신제품으로 또 출시가 된 게 있는데요. 그 두 가지까지 합쳐가지고 총 6단 합체 하이퍼 빌디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우드 제트 꿀팁! 본체 설명서 꿀팁! 가격 좀 싸져라! 비싸! 꽃의 설명서.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앞에 보이시는 플라우드 Z입니다. 플라우드 Z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동차 모드로 일단 변신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플라우드 Z는 제스티와 플라우드가 합체가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제스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스티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드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먼저 로봇 모드 변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여드릴 게 굉장히 많아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쪼개줍니다. 제스티! 아, 제스티 로봇 모드로 변신을 한번 해봤습니다. 로봇 모드가 굉장히 간단하면서 뭔가가 조금 네. 다음은 프라우드입니다. 프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스티 같은 경우에는 집차를 모티브로 만드는 것 같고요. 프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럭을 이렇게 중장비 트럭을 모티브로 만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스티처럼 프라우드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변신이 되지는 않고요. 프라우드와 제스티를 합체를 해서 로봇으로 변형이 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타카라토미에서 토미카가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토미카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자동차로만 자동차가 합체가 되면 로봇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네,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변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역시 네. 합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는 제스티를 자동차 모드에서 가는 게 편합니다. 합체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쪼개서 반을 접어줍니다. 머리를 딴따단 피칭 프라우드 제트 어마무시한 로봇 프라우드 제트입니다.
라운드 제트 관절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돌아가고요. 팔꿈치 움직이고요. 팔목 같은 경우에 돌아가지 않고 얼굴 돌아갑니다. 무릎 이렇게 올라가고요. 발목은 네, 요 정도만. 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진짜 기본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라우드 제트. 스타블레스터 역시 여러분들에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차 모드로 변신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타비입니다. 제스티처럼 로봇으로 변신이 되는 그런 중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변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비 변신 완료. 헐입니다. 헐. 아니 아까 제스티는 그래도 좀 멋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얘는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죠? 네 진짜 가격 대비 퀄리티가 조금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뭐 네 그래도 멋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플레스터 바로 변신 가보도록 하죠.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프라우드 제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멋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스타블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 스타일은 아닌데 드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어깨 돌아가는 거, 팔꿈치 돌아가는 거, 허벅지, 무릎, 발목은 이렇게 움직이는 비슷한 그런 간단하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프라우드 제트와 스타블레스터 이 두 가지 로봇이 이제 자동차가 합체가 되는 4단 합체를 또 한다고 합니다. 와, 어떤 멋이 또 날지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4단 합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우드 제트는 간단합니다.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다리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프라우드 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입니다. 스타블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프라우드 제트의 간단한 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나눠줍니다. 빌디언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와 이제 하이퍼빌디언은 6단까지 된다는데요. 하이퍼빌디언은 또 얼마나 클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빌디언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빌디언 같은 경우에는 멋있기는 멋있네요. 근데 마그마6와 빌디언을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크기 같은 경우에는 빌디언이 조금 더 큽니다. 마그마6보다는 조금 더 큰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만화는 카봇이 요즘에 인기가 많아서 그렇지만은 에슬론도 인기가 많죠. 두 개 로봇을 비교해보자면 퀄리티는 에슬론이 조금 저는 마그마6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그마6 같은 경우에는 총 구매 비용을 따져봤을 때 10만원대면 구매가 가능한데요. 근데 빌디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단 합체까지 계산을 한다고 하면 20만원이 넘습니다. 퀄리티도 마그마6가 조금 더 좋지 않나. 근데 멋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빌디언과 다른 장난감들을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 두 종의 장난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방영 중인 세이버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봇 에슬론의 마그마6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변신이나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제품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중국 장난감, 완전 그 퀄리티 안 좋은 중국 장난감보다는 좋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국에서 출시된 굉장히 퀄리티 좋은 세이버 제품의 변신 합체 로봇인데요. 이 정도의 퀄리티는 나옵니다. 요 빌디언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퀄리티 면에서 마그마 6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네, 퀄리티가 조금 아쉽습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 마그마 6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죠.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정말 왔다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약간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1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단합체죠. 고퀄리티의 6단합체가 가능한 그런 장난감인데, 요거는 6단합체를 하기 위해서 20만원이 넘는, 무려 한 3배? 3배까지는 아니죠. 2배가 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굉장히 고가의 장난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퀄리티 대비해서 너무 가격이 비싼 게 아닌가. 그래서 카봇을 정말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멋있으니까요. 멋은 있다. 하지만 너무 비싸다. 뭐 요 정도고요. 다음 시간에 하이퍼빌디어를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음에 하이퍼빌디어 굉장히 크기도 크고 멋있고 하지만 좀 비싸다, 뭐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세 가지의 로봇으로 비교를 했는데, 제가 또 이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또 합체 로봇을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그런 만화의 합체 로봇,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송 중입니다.